안녕하세요, 펀트입니다. 이 기타는 사이어의 레리칼튼 T3 기타입니다. 텔레캐스터 스타일의 기타죠. 이 기타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텔레캐스터에 기대하는 청량하면서도 엣지 있는 소리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클린톤 한번 들어볼까요? 어택감이 살아있는 클린톤이 인상적인데요. 다음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걸고 연주해 보겠습니다. 락킹한 연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렉기타 소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하면 각자 떠오르는 소리가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 사이 어딘가의 소리인 것 같아요. 이 기타는 기본기에 충실한 소리가 납니다. 사이어 분들이 텔레캐스터 소리를 준수하게 계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펙터 소리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초보 분들께서도 톤의 기본기를 다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타의 튜닝도 안정적이고 인토네이션도 준수합니다. 프렛에 라운드 엣지 가공이 되어 있어서 넥이 부드럽습니다. 단점은 헐거운 잭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케이블들 기준으로는 잭 부분이 약간 헐겁게 체결됩니다. 그리고 연주 중에 플러그가 빠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텔레 스타일 기타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들었는데요. 텔레형 기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 기타를 즐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용성 있는 재해석도 추후에 기대해봅니다. 기타 연주를 하시다 보면 텔레 스타일 기타를 사고 싶은 순간이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50만원 미만의 텔레캐스터 대안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의 자작곡 버킷리스트 한번 들어보시죠.